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개관 용접 변형 실무, 그 중에서도 용접 중에 해당되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접 변형이라는 것은 제품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RT 검사나 UT 검사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금일은 좀 도움 되시라고 영상으로 좀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선생 용접교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 자, 지금 50에 스케줄 160짜리 파이프입니다. 한번 가까이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자, 요 파이프를 지금 용접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정확하게 수평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용접 영상을 다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 용접 영상 자체는 너무 길고 지루하기도 하고 보는 채널에 이 50에 스케줄 160짜리 영상은 풀 영상으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캐스케이드법 방식으로 용접하는 모습을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이 50A 스케줄 160짜리를 용접을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자, 일단 보시겠습니다. 지금 해당 용접법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캐스케이드법을 이제 사용한 건데요. 이 캐스케이드법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비드 모양의 계단식으로 원래 캐스케이드라는 게 계단식으로 생긴 폭포에서 유래가 된 이 용접법인데 실제로 용접 방식 자체는 전진 블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마무리 자체가 이 구간에서 비드의 횟수를 줄일 거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캐스케이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잔류력 제거와 변형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줌으로써 다시 원래의 수평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 수평 보시면 처음에 기존에 있던 센터를 잡았을 때 이제 캐스케이드법으로 용접을 한 이후에 지금 비드가 역변형식으로 조금 밑으로 꺾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밑으로 꺾이는 거는 굉장히 많이 꺾이기는 힘들고 지금처럼 약간의 역변형식으로 용접이 된 뒤에 위에서 용접 횟수를 줄임으로써 다시 변형을 이용해서 수평을 잡는 용접 중에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캐스케이드법 용접 방식, 요 해당 방식으로 현장에서 용접을 하시면서 변형을 좀 잡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반 빌드업법인 6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용접을 계속 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초보 용접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역변형이나 아무 준비 없이 용접을 하시게 되면 용접 횟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가 더 분량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용접이라는 거는 저희는 필드 용접을 지향하는 채널이고 필드 현장에서 용접을 하실 때는 용접 중에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변형에 항상 대비한 방식으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용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